대장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우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큐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염정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던 반도체의 자리를 에코프로가 대체합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다 에코프로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봅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전거래일 테슬라의 반등이 힘을 보태주긴 했지만, 유독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올라왔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사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에코프로가 급등한 이유를 모르겠다는데 저는 압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에코프로 BM 얼마였습니까? 55만 원이었습니다. 장중환 때 55만 원에 갔던 주식이 최근에 주가 저점 얼마입니까? 30만 원입니다. 아니, 이 회사가 무슨 뭐 자금 압박 받은 것도 아니고 내재 가치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수급 가치, 수급 가치. 즉, 7월 달에는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공매도 쳤던 사람들이 쇼스퀴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공매도 친거 환매수하느라고 계속 주가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8월 달에 해소가 되니까 반대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즉, 이제는 에코프로는 테마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에코프로가 한 달, 두달 동안 어려웠던 것은 수급가치의 급락 때문이었는데, 이제 수급가치에서 다시 본질가치로 전환되는 국면이다. 그리고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주란 건말 그대로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거지만,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2차 전지는 앞으로 1년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을 이끌고 갈 주도주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관망 심리를 보이며 반도체가 주춤하자 이번 주 들어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죠. 외국인의 매수세도 다시 2차 전지주들에 유입되는 모양새인데, 자, 에코프로의 시총 1위 탈환이 과연 2차 전지주 반등의 서막이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정 차장님? 네, 에코프로 급등한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LNF가 못 오르고 있는 이유도 또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LNF뿐 아니고요. 양극재 업체도 전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올해 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리튬 가격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리튬 가격, 뭐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모두 다 1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적게는 지금 현재 뭐 현재 시점으로 한 50% 가량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기존의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도 사실 평가 손익에서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제 판가의 또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LNF 2분기 실적이 사실 좀 쇼크가 왔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급격히 줄어든 모습을 좀볼수 있겠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올해 이제 46% 정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 실적 개선, 3분기에는 물론 반등이 오겠지만 본격적인 실적 반등세는 4분기 이후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려놨었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도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양극재 전체에 좀 미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말씀하신 대로 수급의 힘으로 지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양극재 업체도 모두 다 같이 오르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최근 시장이 어찌 보면 시장의 흐름에 보게 되면 일부 종목, 특히 이제 일부 국한된 종목 내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 또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 중심으로만 종목이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일단은 저점을 좀 바닥으로 해서 지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연 고점 대비해서 한30% 이상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아쉬운 실적, 일단 하반기 후반 들어서는 반등세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같이 좀 반등이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개선 이후 좀 반등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라고 LNF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글쎄요,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또 과연 반등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또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되는지 여부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이번 주 내내 좀 투자 전략 잘 꼼꼼하게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테마주에도 초점을 맞춰보죠. 초전도체 관련주가 폭락하자 맥신 관련주가 폭등하고 맥신 관련주가 내리자 다시 초전도체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테마주 과열 현상은 지속된다. 다음 이슈입니다. 치열한 테마주 시속 게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시간에 걸해서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뭐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초전도학회가 이제 현재 진행 중인 학예 학술 회의 대회에서 이제 LK99죠 관련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또 얼마 전까지 우리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날에 반도체 빠지고 반도체 올라가는 날에 2차 전지 빠져가지고 두 개의 관련주가 시속 게임을 보였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는 초전도체와 이제 맥신 관련주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까지 같이 한번 가볼 텐데 일단은 이번 간담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유가 이번 학술 대회에 참여하는 학회 소 속 연구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향후 검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자료 등은 추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리겠다라고 공지했는데 뭐 별다른 이슈는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학회에서는 LK99 국내 검증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저명한 과학 저널이죠. 이제 네이처가 지난 16일 날 독일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방점을 사실 찍었습니다. 이게 팩트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저도 문과 출신이긴 한데 이제 과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과학 잡지를 좀 받아보고 있는데 초전도체 얘기가 나왔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기대감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조호진 대표님께서 그때 분석해 주신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 좀 기대를 좀 많이 적고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테마화 시켜가지고 또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도 최근에 과학잡지에서 몇 번 그냥 이름만 들어봤었던 맥심이랑 이름이 비슷하네 싶어가지고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던 맥신 관련주까지 최근에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 맥신이 일정 품질 유지법이 없어서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사실 기존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량 생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 우리가 한번 올해 하면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은 올해 테마라 부르는 2차 전지 관련 이쪽은 뭐 지금 니켈 관련 그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가격 뭐 주가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긴 있지만 지속 가능성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기를 들지 못할 겁니다. 게다가 또 매출의 연속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매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반도체가 원래 1, 2분기 비수기입니다. 근데 비수기를 좀 세게 맞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다음 분기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뭐 다들 팩트인 것 같고요. 맥신도 사실 테마이긴 한데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신소재라 당분간 투자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초전도체가 이제 시간에서 급등했다는 건데 이제 이 네이처에서 이미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이제 LK99에 대한 국내 검증 결과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테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괜히 이게 또 확 수급이 붙어가지고 단기간에 급등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들이 붙고 있는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지양 아니면 그냥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이미 건너간 테마입니다. 이런 거 습관들이면 투자 습관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저는 초전도체는 오늘부터 기회옥에서 그냥 지우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초전도체, 맥신, 뭐 오염수 방류 테마, 에코프로에 밀려서 지금 제대로 기지개를 피지 못하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반도체 이야기로 한번 다음 이슈 이어가 보죠. 전거래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도 불구 관련 종목들의 힘은 참 아쉬웠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경계감 매물, 뭐 새로운 느낌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그러나 또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 주가는 주춤합니다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슈입니다. 지금 미국의 빅테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뭘까요? AI 아닙니까? 즉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글로벌 반도체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물론 종가는 꺾였습니다만 장중에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심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실적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2분기 실적 예상보다 크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2분기에 반도체 실적이 긍정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분기 좋아졌다는 얘기는 올 3분기나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하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투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급 동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단 부분인데요. ETF 쪽으로 반도체 ETF 쪽으로 적게는 380억, 많게는 1000억이 넘는 그런 목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슈와 실적과 수급, 삼박자가 모두 갖춰지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계속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와 수급 그리고 모멘텀이 뒷받침되어주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예정된 일정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바로 현재 시간 23일입니다.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이 독일에서 개막을 하는데요. 지금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대거 출전해서 글로벌 공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글로벌 빅3 게임 축제죠. 게임스컴 2023이 오늘 독일의 쾰른에서 열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게임사들이 대거로 참여를 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넥슨과 펄어비스 그리고 네오이즈 하이바이엠 그리고 그라비티 같은 대형 게임사뿐만 아니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한국 공동관을 통해 중소 게임사들도 이번에 다양한 게임을 선보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넥슨 같은 경우는 게임스컴 2023 전야제인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 신작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제 해당 게임은 PC와 그 PSP 그리고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 동시에 출시 중 예정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최근 보시면 게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PC로 하면 PC 뭐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PC, PSP, 뭐 엑스박스 이런 콘솔까지 같이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게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붉은 사막 신규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게임 아니죠. 뭐 기존 게임이 다시 한번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게임스컴 2022에서 이제 3관왕을 차지한 네오이즈 피해거짓도 올해 참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역시 새로운 게임은 아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AMD 부스를 통해서 피해거짓을 이제 전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단독 부스의 하이브 IM 그리고 이제 물량 공세로 총 9개 타이틀을 보이는 그라비티까지 게임 관련주도 사실 오랫동안 좀 침체가 된 것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게임 관련주들 예전엔 투자를 좀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엔 뭔가 스타 게임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뭐 계속 이제 한번 1, 2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름 바꿔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스타 게임이 나와서 이게 주가로 반영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하면 또 중국의 판호 관련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게임주를 관심 가져보실 때 저도 오히려 바닥에 있는 기업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 넥슨 게임즈, 위메이드 그룹주도 오늘 또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내용도 확인해보죠. 오르비텍이 한국 수력원자력과 신한울 1호기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공시를 보면서 이제 해당 기업이 실제로 매출을 어디서 올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주냐, 뭐 그 다음에 실적주냐를 봤을 때 물론 당연히 실적이 확인되면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제 막 풍문에서 이 회사가 어떤 테마주 연관됐다 하는데 그 실제로 실체가 있는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원자력에 대한 수혜주가 많이 발생했는데 오르비텍 역시 이제 그 수혜주 하나인데 근데 실제로 오르비텍 어디서 매출 올린지를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막에 나오다시피 오르비텍은 이제 원자력 방산을 갖다가 검증을 갖다가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발전이 계속 많아지면은 오르비텍의 매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이렇게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금이 27억 원이고 매출 대비 작년 매출 대비 비중 4.6%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르비텍 방산은 계측 장비를 갖다가 제조하는 기업이고 계측을 갖다가 용역을 대신해 주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이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해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치 2차 전지의 이제 배터리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곳곳에서 세계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2차 전지를 갖다가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시장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르비텍의 원전 해체 국제기관 선정됐다는 것도 오르비텍의 중요한 매출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 자체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자체가 어떻게 이제 해외에 수출할 것이냐, 뭐 폴란드, 체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속시원하게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그 빗발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뭐 결정적으로 한수원에 대해서 뭔가를 카드를 주겠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UAE에서 우리 엄청난 수주를 했고 그때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이제 그 뒷발을 잡고 있냐? 돈을 더 달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문제 갖고 한수원에서 협상 중인데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 시절과 다른 점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오너가 미국 기업이 아닌 캐나다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PE로 넘어갔기 때문에 PE가 웨스팅하우스를 또 이제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로 내놨으니까 몸값을 높이기 위한 협상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다 더해서 이 산업부 장관 내정자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언급한 만큼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 움직임도 여러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금호타이어 소식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금호타이어, 테슬라 신차용 타이어 납품도 시작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기차하고 내연차 무엇으로 구별하십니까? 자동차 판이 되겠죠. 그 앞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기차가 되겠고요. 뭐 녹색, 흰색 이런 게 이제 내연차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무게가 다르답니다. 즉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무겁다 그러네요. 제가 몇 킬로 더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두 번째, 전기차는 가속도를 더 빨리 내야 된답니다. 이건 가장 큰 영향을 누가 받겠습니까? 자동차를 지지하고 또 도로를 달리는 데 가장 큰 역할하는 타이어가 받는 겁니다. 즉 내연기관차에는 일반 자동차 타이어가 있지만은 전기차에는 조금 더 탄력도 있고 강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타이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최근 들어서 테슬라에 이어서 폭스바겐에 이어서 테슬라까지도 신차 전기차 신차에다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를 이제 공급받기로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바로 금호타이어의 타이어가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 그걸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들에 대한 그 어떤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지만은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앞으로 10년 내로 전기차 외에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간에 뭐 한 달, 두 달 멈추고 없어지는 테마주가 아니고 앞으로 적게는 3년 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갈 테마주다,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최근에 주가는 조금 오른 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실적이 2021년도에 1조 2천억에서 아마 금년도에는 2조 원이 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실적 기대가 됩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죠.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단순히 이렇게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을 함께 개발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품주들도 함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부품주, 이 안에서 우리가 현 시점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생산설비 확대라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품사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결국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얼마나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또 부품사들의 앞으로 향방을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성차 업계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품주 7월 한 달 동안 7월에서 8월 넘어오는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고점 대비해서 대부분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 20, 30%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화신이라는 종목도 7월 고점이 이제 22,700원이었는데요. 지금 13,000원 수준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신은 일단은 말씀드린 내연기관차에서는 기존의 현대차 계열사의 전체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뭐 샤시라든지 제품이 전체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매출액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현대모비스와 배터리팩 케이스 공급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올해 3월에 배터리팩 케이스 관련된 신규 공장 설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말씀드린 전기차로의 생산설비 라인을 좀 변경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팩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생산뿐 아니고 미국 내에서의 생산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뿐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요충주가 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의 화신의 매출 비중에서 한국 그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 인도입니다. 인도가 거의 2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인도 내에서의 이제 부품 시장도 좀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내용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관련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나노신소재 오너 2세가 140억 원을 차입했다는 내용.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차입 공시를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차입 공시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주가 주식을 담보로 이제 차입을 하고 주식을 담보라면 이제 그 주식 비율에 대해서 담보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갖다 계산하면은 이 그 차입을 할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도 여기에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이제 차입 공시 중요하게 보는데 이번 공시는 좀 특이한 게 주식을 담보로 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로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40억 원을 대출을 했고 그 박장호 대표, 나노신소재의 박장호 창업주의자 대표가 대표의 이제 차남의 박계섭 씨가 이제 현재 나노신소재의 보통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걸 다 합치면은 3.47%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제 시총을 갖다가 환산하면 한 60억 정도거든요. 근데 60억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140억을 갖다가 주식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걸 좀 특이하긴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 아버지 박장호 대표의 연계 없이 대출을 받았겠느냐라는 건 의문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뭔가 연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만 좀 더 말씀드리면 나노신소재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CNT 도전제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면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주가가 이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하이니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의 그 충전 용량과 배터리 그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하이니켈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이니켈이 대신 그런데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CNT를 넣으면 이제 하이니켈 안정화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음극재 CNT를 넣으면 이제 부피 팽창이 이제 줄어드는 또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초망받는 기업인데 이래서 나노신소재가 생산 규모를 갖다가 내년에는 3.2만 톤, 내후년에 5.5만 톤으로 올해보다 거의 5배에서 4배 정도 늘리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2차 전지 매출액도 클 수밖에 없는데 PER이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해서 올해 95, 내후년엔 42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노신소재가 주가에서 올랐고 이만큼 또 나노신소재가 사실 증설을 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가 매출과 추가 그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염정 차장님께는 나노신소재와 동일한 CNT 기술 선도기업이죠. JO에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신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지금 주가 등락이 큰 모습인데 차장님께서는 특별히 지금 이 JO에 좀 네. 주목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나노신소재와 더불어 이제 CNT 쪽에서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JO에 대한 그룹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선별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그리고 CNT 도전제 쪽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노신소재와 더불어 CNT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 JO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JO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4분의 3은 아직까지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본업에서 이제 신사업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소 나노튜브 CNT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이라든지 동진세미켐 등이 CNT를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O 같은 경우에도 CNT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전년 대비 160% 성장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신사업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키우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CNT 같은 경우에 생산 규모 캐파가 1000톤 정도 규모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3배 정도 캐파를 증설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CNT 시장 자체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공정 소재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기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지금 신소재 쪽에 대한 2차 전지 신소재 쪽에 대한 확장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신소재와 JO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같은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주가가 3만 원 미만에서 좀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주가 반등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